도화는 내 나만 할 수 있어요. 돌아간다면은 어떤 곡인가요? 일단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가 헤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느낌의 곡입니다. 와, 요즘에 음방 BJ 같아요. 음악으로 핫한 남자 김강패님의 무대를 그러면 무대 가운데로 이동해주세요. 네. 나를 어떻게 잊겠어 만약에 그때 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돌아간다면 어떨까. 네, 특별 게스트 김강패님의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어떻게 부르신 것 같아요? 아, 뭐 그녀를 생각하며 불렀죠. 돌아간다면이라는 곡을 프로듀싱 직접 해주신 BJ분이 계세요. 바로 음방 대통령 뽀요농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 무대 위로 잠깐 모실게요. 굿보이. 갑자기. 네, 제작자로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여기에 서면 되나요? 네네네. 벌 쓰고 계세요? 네네. 아, 사실 뭐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는데 사실 오늘 또 대성이 형이랑 그리고 네. 또 우리 조형스트랑 그리고 사실 오늘 강패가 MC 데뷔를 공방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몰래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 사실 우리 지코 형님도 실제로 한번 이렇게 또 제대로 뵙고 싶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도 있지만 또 저희 이제 일반 그 음악 BJ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또 너무 감사하게도 파트너 BJ가 또 됐잖아요. 또 열심히 하셔서 네, 또 좋은 기회에 베스트 BJ, 파트너 BJ 되시라고 응원 차 오게 됐고요. 사실 돌아간다면이라는 곡은 컨텐츠로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강패랑 제가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곡이어서 사실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되게 예뻐 보였어요. 되게 잘했고 뭐 아빠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뽀공주 버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이펙트 살짝 넣어주시면 돼. 네. 아, 네, 넣을 건 넣어야죠. 그대로 다시 돌아가. 도화. 도화는 내 나만 할 수 있어요. 도화. 복귀해줘. 네, 이렇게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결과가 나왔나요? 조콩 조콩. 김장난님, 김치즈님, 조콩 조콩님은 음방하시는 분들이 시청자가 좀 안 나오고 좀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해갖고 나작비 소리 많이 들으시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좀.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경험 감사드립니다. 네, 음악 BJ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만약에 그때